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재밌는 PC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자에서 크리퍼가 나온다면 깜짝 몰래카메라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나 멤버들한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멤버들, 저희 가족들한테 한번 써먹을 거고요. 멤버들이 상자를 열었더니 크리퍼가 나온다면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일단 먼저 상자에서 크리퍼가 나와야겠죠? 자, 모드 없이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상자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크리퍼 스포나리랑 그리고 암호색 카펫 양탄자를 준비하고요. 그럼 덧상자, 덧상자여야 됩니다. 덧상자는 이렇게 상자를 보시면은 이 앞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회로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참나무 판자랑 그리고 나무다랑문 그리고 선로, 광산수레 그리고 이렇게만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자.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모드 없이 상자를 열면 크리퍼가 나오는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두 칸을 파줍니다. 흙블럭 두 칸을 파주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선로를 세 칸을 설치할게요. 그 다음에 카트를 보내고요. 이렇게 카트를 끝부분에 보내주고요. 그 다음 후에 참나무 판자를 이렇게 카트 주위변을 둘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무다랑문을 설치를 해줄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네, 이따가 완성되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덧상자를 카트 앞에다가 설치를 하기 전에 크리퍼를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태울게요. 자, 어여 뭐야, 크리퍼가 왜 여기 두 마리가 있어? 어여 뭐야, 니네 왜 여기서 이렇게 꼈니? 어여, 터지면 안 되는데. 어여, 조심. 야, 너 뭐야? 야, 절로 안 가? 야, 징징이 절로 가. 아니, 크리퍼가 도망갔다. 자, 크리퍼를 다시 태울게요. 자, 태운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완성했으면은 거의 다 완성된 겁니다. 여기 앞에다가 덧상자를 깔아줄게요. 덧상자여야 됩니다. 무조건 상자가 아닌 덧상자. 그런데 이렇게 크리퍼가 옆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또 가려줘야 돼요. 참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려주고,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다락문 때문에 크리퍼가 안 보입니다. 그쵸? 이 틈새를 다락문을 막아주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선로를 부셔줘요.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은 약간 철도가 보이죠? 친구들한테 들킬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앞에 카펫을, 양탄자를 깔아주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자, 카펫을 이렇게 티 안 나게 가려주고요. 자, 이제 한번 상자를 열어볼까요? 상자를 열어보면 과연 크리퍼가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상자를 열게 될 때 크리퍼가 이렇게 짜잔! 하고 튀어나옵니다. 자, 크리퍼가 튀어나오게 돼요. 네, 그렇죠? 자, 크리퍼 나왔죠? 네, 신기하죠? 자, 이러면 이제 크리퍼가 나와서 터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정말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아참, 그리고 더욱더 재미를 위해서 아래쪽 바닥에다가 TNT를 조금 더 설치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 크리퍼가 터지면은 TNT도 터지겠죠? 자, 이렇게 TNT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자를 열어볼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유! 어디 아이템 없나? 아유! 저기 상자가 있네. 굉장히 귀중해 보이는 건데. 한번 열어볼까? 자, 한번 열어보자. 어유,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상자를 열면 크리퍼가 바로 터져서 친구들의 목숨을 뺏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 상자를 열자마자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자, 그러면 저는 한번 멤버들한테 한번 상자를 열어보게 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뾰로롱! 아. 야, 바로 할게요. 야, 바로 한대. 녹화할게. 자. 자.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자, 오늘 주인떼님과 함께 주인떼님이 오늘 이 마을에 굉장히 특별한 상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야. 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 마을 어딘가에 특별한 상자가 야.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아... 자, 어디 있을까요? 야. 아. 아요, 네, 네. 상자가 어디 있을까? 여기. 딱 봐도 이거구만. 네, 이거. 찾았습니다. 뭐죠? 열어보세요. 아,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기에 특별한 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상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뭐야? 슬라임이 방해를 하고 있죠. 특별한 상자를 못 먹게끔. 너무 아파요. 야, 야, 절로 안 가. 야, 제가 죽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빨리 처리해줘요. 자, 이거 계속 늘어나, 이거. 자, 이제 특별한 상자를 발견하신 것 같은데 한번 주인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열어보세요. 예, 진짜요? 여기 치킨이 들어있다, 한 표. 네, 열어보세요. 아! 왜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 진짜?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닫아보세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크리퍼가 있어요! 아, 다시 열어보세요. 저 크리퍼는 커지지 않습니다. 착해요. 까꿍! 네! 이렇게 해서 네, 상자를 열면 깜짝 크리퍼가 나오는 상자였습니다. 어때요, 주인님 맛보니까? 아, 정말 이혜민님한테 6년 동안 받은 선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받으니까 좋네요. 네,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네, 6년 동안 치킨이라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주인님 네, 선물이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시작해볼게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부터 네, 할게요. 세바이 액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담요님에게 자, 멤버 네. 그 멤버 생활로 정말 지친 그 마음을 제가 풀어드리고자 저 앞에다가 담요님을 위해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서 열어보세요. 네.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선물,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자, 슬라임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자, 담요님의 마음 풀어드리고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열어보세요. 네. 네. 르르르르. 아무것도 없는데요? 크리퍼가 크리퍼가 있네. 무시가. 자. 네. 상자를 열면 크리퍼가 나온다. 네, 대성공. 이거 말고 혹시 진흑대한테 했습니까? 네, 진흑대도 했고요. 진흑대 통화방에 있는데? 네, 담미호님도 지금 했고요. 이제 봉수님 데리고 오세요. 님이 올라가서. 아,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봉수이 녀석, 놀라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봉수님에게 아주 깜찍한 선물 하나 줄 건데요. 봉수님 오늘 우한! 지금까지 멤버 생활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봉수님을 위해서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게임으로 푸시고요. 네, 풀었어요. 네, 저기 어딘가에 상자가 있을 텐데 거기 열어보면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네, 상자 선물을 이거. 가져가세요. 네, 없는데요? 상자를 열면 크리퍼가 나오는 거였어. 네, 이렇게 해서 네, 봄새겨주는 깜짝 선물. 우와, 너무 재밌다. 와.